환영합니다. 전국 고민자. 자, 오늘 함께할 분들 대표 장수 아이돌 그룹 장수돌 예. 슈퍼주니어의 은혁, 신동, 예성, 동해. 네. 네. 안녕하세요, 슈퍼주니어입니다. 네, 슈퍼주니어. 데뷔한 지가 지금 10년 넘었죠? 13년 차. 13년. 나이가 좀 든 것 같다. 좀 예전하고 좀 다르다. 네. 이런 걸 뭐 느낄 때가 있어요? 이제 저희 형들이 예를 들면 뭐 희철이 형이나 뭐 예성이 형도 그렇고 성격이 원래 굉장히 불같았거든요. 요새는 눈물이 너무 많아졌어. 예성 씨가 왜 들어가는 거야? 야, 눈물이 많아져서 눈물 많아지는 거야. 하면 울고 막 회의할 때도 야, 이번에 진짜 우리 파이팅 해보자. 나 이번에 진짜 혼자 막 갑자기 감정 폭발쳐서 막 울고. 얼마 전에 김희철 씨도 앨범 내면서 교통사고 예전에 굉장히 심하게 났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리에 철심 받고 뭐 이래가지고 팀한테 괜히 민폐 끼치는 거 아닐까 뭐 그런 생각하면서 혼자서 무지하게 울어가지고. 저희는 사실 희철이 형이 무대에서 그렇게 춤을 막 잘 춰주기를 기대하고 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크게 기대 안 하는데 본인은 뭔가 본인에게 기대하는 뭔가가 있나 봐요. 그게 더 저희를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배영한테 기대를 안 했는데. 어차피 얘기 나온 김에 13년 전에 비교해서 지금하고 그때하고 가장 용된 멤버는? 아유, 저희 또 은혁 씨. 은혁 씨. 아, 예, 용된 멤버. 그럼 은혁 씨가 볼 때는요? 저요? 예성, 아, 예성 씨. 저는 저라고 생각해요. 아, 왜요? 아, 왜냐면 스스로가. 솔직히 여기 있는 사람도 동희 씨 빼고 나머지 세 사람 못생긴 측이었었어요. 에이, 비슷해. 에이, 사진 찍을 때나 이런 거 대형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이들은 아직까지 사이드에 있지만 저는 살짝 안쪽으로 들어왔다고. 이거 얘기해? 이거 얘기해도 돼? 누가 가운데로 들어가라는 적 없었는데 혼자 알아서 가운데 찾아 들어가는 거. 이거는 좀 그 다른 얘기예요. 뒤집고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잘 가운데 가진 않아요, 절대로. 왜 저희가 이렇게 누가 용이 됐냐고 사실 여쭤봤냐면은 사전 인터뷰 때 신동 씨가 제안을 하나 했대요. 그냥 멤버들 진짜 옛날 사진을 다 찾아가지고 우리 이 자리에서 한번 시원하게 보고 여러분을 생각할 때 가장 용이 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투표해보자, 투표. 이게 되게 애매한 게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사실. 예. 그렇죠. 일단 아, 예성. 신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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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이에요? 신동, 아니 너무 예쁜 사진 걸로 온 거 아니야? 아, 제가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1집 사진이에요. 그만큼 좀 더 귀엽다. 되게 귀엽다. 이거 젖살 있네, 예성 얼굴에도. 동인이 이뻤다. 동인이 이뻤다. 은혁이. 은혁씨 이뻤다. 얘만 자랑사진이에요? 나 은혁이. 얘만 자랑사진이에요. 은혁이 약간 이상한 여자 같아. 이상한 여자. 제가 일본 여자. 은혁이 반대인 것 같은데요? 은혁이는 진짜 일본 여자. 일본 여자. 아, 참아요. 일본 여자. 동해 사진 옆에다 붙여놔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은혁 씨 좀, 그 누나한테 죄송한데 최여진 누나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때요? 은혁과 예성 씨 사이에서. 예성이 용됐다. 손동 처음 들어가세요. 예성이 용됐다. 손동 처음 들어가세요. 예성이. 은혁이 용됐다. 저 사진이 안목한 거야. 오늘도 역시 세 가지 고민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떤 고민들인지 고민 키워드 보여주세요. 자, 세 가지 고민. 목숨만 남자, 바람 잘 날 없는 인생. 그냥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런 고민 몇 번 있었는데 목숨 건 남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친구의 목숨을 살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제 친구를 살려주세요. 늘 미동도 않고 한자리에만 앉아있고요. 씻지도 않고 밥도 안 먹어요. 그 상태에서 친구가 딱 하나 하는 게 있는데 바로 인터넷 게임. 아, 게임. 예성은 거의 PC방에서 삽니다. 아주 게임에 목숨을 걸었죠. 야, 제발 집에 좀 들어가. 3일 후 제 친구는 똑같은 옷과 똑같은 자세로 여전히 앉아있었어요. 아우, 냄새야. 너 좀 씻어. 게임 팬이 된 지 벌써 10년. 게임 팬이 된 지 벌써 10년. 야, 일어서 그만 나가자, 빨리. 잠깐만. 아, 머리야. 아, 어지러워. 이 녀석 191cm 키에 몸무게가 59kg. 예? 59kg. 예? 59kg? 191이래요, 59? 오늘 밥 먹었어? 어제 먹었어. 아니, 오늘 안 먹었어. 아직 안 죽을 것 같아.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제 친구 좀 살려주세요. 우리 게임에 빠져본 적 있어요? 저는 사실 게임을 되게 좋아해요. 예. 어렸을 때 꿈이 오락실 사장이었어요. 아. 그랬는데 지금 시대는 오락실보다는 PC방이 더 유행해서 제가 PC방을 찾았었죠. 근데 게임을 많이 빠졌는데 살은 안 빠졌네요. 거기서 또 먹을 게 엄청 많거든요. 너무 예. 많이 먹으면서. 은혁 씨도 잘 안 먹잖아요. 데뷔한 지가 13년 됐는데 예. 키로수 똑같지 않아요? 지금 이제 좀 쪄서 이제 60, 61. 좀 쪄서? 키는요? 키가 74. 74, 아유, 61. 아주 공허하고 좋네. 그런데 이렇게 말른데 91에 59. 와, 너무 마른 거 진짜 마른 거예요, 진짜. 예. 뭐 신동 씨는 51kg 나간 적이 언제예요? 51kg요? 초등학교 때인가요? 초등학교 4학년? 그러니까. 네. 누나는요? 네. 누나는요? 몇 살째 둘이 공감하는구나. 자, 고민의 주인공을 모셔보겠습니다.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6살 천안 사는 한정인이라고 합니다. 자, 친구가 정말 191cm에 59kg예요? 네, 극도로 심한 저체중이에요. 그러니까 저체중. 게임 페인이라 햇빛을 많이 안 보니까 피부도 하얀데 마르기까지 해가지고 되게 하얗게 보여요. 뭐 많이 아파요? 실제로 뭐 병명이 있는 건 아닌데 예. 실제로도 아프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아요. 아~ 앉아있으면 허리가 아프다, 손이 떨린다, 뭐 어지럽다, 같이 길 갔다가 어지럽다고 휘청휘청 거릴 때. 왜냐면 잠 안 자고 그러니까. PC방을 얼마나 있길래 그래요? 거의 살아요, 거기서. 중학교 때부터 친구인데 이제 중학교 한 2학년 때부터 점점 심하게 해서 학교도 안 나오고 이러더니 학교를 안 나가요? 네, 학교도 막 빠지고 도망가고 이렇게 게임하다가 지금까지 이어졌네요. 와. 게임 관련 일을 하는 건 아니죠, 이분이? 직업이 그쪽이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아, 직업도 아니고? 네, 직업도 전혀 상관없는 대학생이에요. 대학생인데 이제 학교도 안 나가고 학사 경고 받으면서 게임하고 있어요. 대학은 갔네? 아니, 근데 집에 안 가고 직접 PC방에서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24시간 이건 이렇게 기본으로 하고요. 길면은 4-50시간 이렇게 3일, 4일 이렇게 내리 계속해요. 안 자고? 네, 밥도 이제 매 끼니 잘 챙겨 먹는 게 아니라 네. 라면이나 간식 이런 걸로 그렇겠죠. 배고파 죽기 직전에야 뭐 그렇게나 먹고 그러니까 네. 몸무게가 그렇게 배고픈지 몰랐대요. 아니 50시간 이러면은 이렇게 하다가 나 먼저 갈게 하고 가고 한 이틀 뒤에 갔더니 또 있어 거기. 그렇지 그런 그런 경우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제 아침에 PC방을 갔었는데 네. 그리고 나서 전 헤어지고 3일 뒤에 갔는데 그 자리에 또 그대로 그 자리에 그대로 네, 그 자리에 자리도 안 받고 이제 쓰레기만 쌓아놓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졸립다는 말을 아예 안 해요? 하다가 졸아요, 게임하다가. 그렇겠지, 그렇겠지. 거기 자기도 해요, 이렇게? 게임하다가 이렇게 졸고 있으면 집에 가서 자라고 하면 괜찮다고 하고 다시 게임 마저 하고 그렇게 너무 피곤하면 이제 기대서 이렇게 쪽잠 자요. 아, 이거 적극적으로 좀 말려보진 않았어요? 하지 마! 말려봤죠, 말려봤는데 말도 안 듣고 네. 몰래라도 해요, 그러면 말리면. 오늘 오긴 왔죠? 오늘도 안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 친구 집에 재웠어요. 아예 친구 데리고 오려고? 버스 타는 것까지 확인하고 터미널에서 친구가 기다렸다가 잡아다가 집에서 넣어놓고 데리고 집에다 넣어놓고 집에다 넣어놓고 왜 그런지 친구를 만나보겠습니다. 만나보고 좀 얘기 들어보고 안녕하세요. 와, 키 크다. 한번 쭉 뒤로 한번 돌아봐봐요. 돌아요? 진짜 말랐다. 야, 옷을 좀 펑퍼짐한 걸 입어서 그러니까. 그렇지. 오, 옷을 한번 이렇게 좀 잡아봐요. 진짜 59kg라니까. 네? 와, 진짜 말랐다. 어머머. 어머머. 살짝 은혁 씨랑 광수 씨를 섞어놓은 편이야. 아니, 게임 팬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은? 인정? 게임에 대해서 페인이라고 말한다는 것 자체가 인식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요? 왜요? 뭐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독서실에서 3일 날 세면 부모님들이 아이고 우리 아들 진짜 공부 열심히 했네 이렇게 말씀하시고 회사에서 3일 날 세면 정말 일 열심히 하는 애야 이러는데 게임으로 3일 날 샜다고 해서 페인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뭔가 얘는 정말 게임을 열심히 한다. 게임 열심히 했네 이렇게. 약간 인식을 그렇게 바꿔야 된다. 아, 그럼 칭찬받고 싶은가 봐요? 뭔가 알아봐줘야 열심히 했어. 아니 근데 그거는 일에 연관됐을 거고 본인이 프로게이머라면 이해가 되죠. 수업이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아마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수업이 없어서 아마 근데 수업이 없을 때는 이제 가고 이러는 건데 제가 또 게임을 시작하면 네. 이제 중간에 안 멈추고 끝까지 이제 끝장을 약간 봐야 되는 성격이거든요. 가장 길게 있어본 게 군대 가기 전에 이제 그때는 뭐 한 달, 두 달 정도 한 달, 두 달 정도 집에 안 가고 계속 네 거의 PC방에서 그 어서 씻고 어서 자요?
그러니까 원래는 안 씻었는데 이제 PC방 사장님이 이제 냄새 난다고 칫솔 같은 건 이제 그 화장실에다가 제 거 이렇게 걸어 주시고. 와, 가족이네, 가족. 그 옷은 옷 어떻게 알아요? 옷은 이제 그 유니폼. 팬티. 팬티는 이제 뭐 그냥 그 군대 가기 전이고 지금은 이제 몸도 솔직히 생각해야 되니까 이제 길면 3일밖에 못 해요 이제 수업 때문에. 길면 3일? 네. 아, 저 더럽겠네. 근데 이게 친구 걱정되는 거는 사실은 건강을 되게 걱정하는 거예요. 어지럽다 그러고 그러니까. 뭐 지금 솔직히 본인의 몸 상태는 어떤 상황이에요? PC방에서 이제 밥을 해결하고 그렇게 하면 당연히 장염만 달고 살죠. 왜냐면 컵라면, 뭐 닭강정 이런 거 냉동식품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계속 앉아 있으니까 허리 또 당연히 아프고 이제 제가 좀 수전증도 있거든요. 수전증도 있고. 수전증인데 총 게임을 어떻게 해? 그러니까. 게임을 시작하면 딱 괜찮아져요. 몸이 대박. 여기 딱 공감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이제 게임을 시작하면 몸이 최상의 상태가 돼요. 집중도 잘 되고. 은혁 형님은 아시겠지만 마른 사람들을 위해 밥을 안 먹어도 탄수화물만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약을 요새 팔거든요. 약이요? 그거 먹으면 이제 살도 안 빠지고 밥도 안 먹어도 되고. 배불러요? 그거 먹으면? 네, 이제 그 공복감이 해결이 돼요. 그래서 굳이 밥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탄수화물.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는 탄수화물 약? 아니, 그걸 저 추천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 근데 지금 몸 상태는 어떤데요, 지금? 지금은 이제 그거 먹어가지고 192에 지금 63kg 정도 나가는데 괜찮아요. 지금은 그 뭐 죽을 만큼은 아니에요. 자, 어쨌든 말랐을 때 모습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죠? 한번 보시죠. 보충제를 먹어서. 야! 뭐야? 아, 세상에. 아이고야. 진짜? 야! 뭐야? 아, 세상에. 아이고야. 진짜? 대박! 뼈만 남았어. 그러니까 지금도 우와. 지금 박시한 옷을 입어서 그렇지 사실 옷을 벗으면 와. 저런 느낌인 거예요. 저게 옷이 9kg 때 아니면 더 말랐어요? 더 말랐을 때가. 저 사실은 이제 192에 57kg. 와. 와. 아, 무슨 난민이 선글라스 낀 것 같아. 그러니까. 사진 보면 머리가 굉장히 긴데 네. 그 게임하느라 머리를 못 자른 거예요? 이제 머리나 그런 것들이 현실상으로 누군가를 만났을 때 갖춰야 되는 A라고 생각해요. 이제 현실상으로 누굴 안 만나니까? 왜냐면 저는 다 네트워크상으로 이제 보이스를 통해서 이제 만나고. 그렇지, 캐릭터의 머리만 사면 되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저 사진 보고 본인 생각에 약간 걱정되지 않아요? 걱정돼서 지금 약 먹고 이 정도로 지금. 아유, 아, 정말 너무 담당해서 짜증이 난다. 아니, 좀 궁금한 게 네. 혹시 집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부모님께서 그래. 일단 부모님은 이 방송에 나간다는 사실을 아예 모르시고요. 아. 집이랑 학교가 멀어가지고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은 이제 절대 전혀 모르십니다. 아니, 이렇게 당당하면 왜 부모님한테 말씀 못 드렸어요? 그 말을 못한 이유는 제가 어렸을 때 좀 그 프로게이머도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부모님이 반대하셨어요? 네, 반대를 많이 해가지고. 아니, 꿈이 뭐예요 그러면 나중에? 약간 프리랜서. 프리랜서가 뭐 굉장히 많잖아요. 어떤 돈 벌고 싶을 때 돈 벌고 그다음에 그 번 돈 제가 이제 게임 하고. 돈을 어떻게 버냐고요? 가만히 있는 프리랜서가 백수죠. 신경 안 쓰면 안 돼요. 그냥 뭐 게임 하든가 말든가. 맞아. 저는 약간 궁금해요. 그러니까 크게 뭐 아팠다거나 네. 뭐 그랬던 일이 있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 너무 그렇게 당당하고. 네, 너무 당당하고. 저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그럼 자기 꿈이 있잖아. 약간 프리랜서가. 죄송한데 대답할 시간 좀 주세요. 친구이기도 하고 제가 안 가면은 만날 친구가 없어요. 현실에서 누구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 네. 금전적으로는 어때요? 난 그렇게 돈이 어디서 나? 커피 이런 걸 되게 많이 먹어요. 아, 음료수. 영부리는 또 하는구나. 네, 이런 걸 많이 먹어요. 그런 거 음료수만 PC방비랑 하면 한 4, 5만 원 정도 쓰는 거 같아요. 하루에 4, 5만 원? 내가 많이 먹어서 이제 한 8만 원 놔둬. 진짜. 아니, 그럼 단골 PC방을 다니죠? 네, 거기서 매출이 주영이가 친구가 1등이래요. 아, 맞아. 그런 손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2등이고 1등이었는데. 2등이야? 제가 금액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썼는지. 아, 얼마나 썼는지. 판매금이 이렇게 나오는데. 8년 동안 얼마나 썼는지. 네. 2등이야? 쟤는 얼마냐 물어보니까 8천만 원. 8천만 원. 와, 1년에 천만 원 시키는 거네. 저희 그러면은 차라리 1,000만 원. 조금 작은 PC방을 하나 차리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집에서 8,000원 있어도 가서 하더라고. 어린 친구가 어디서 났을까? 부모님한테 달라 그랬던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솔직히 다 싱숭생숭하잖아요. 예, 그래서 맞아요. 네, 이 상태로는 학교를 제대로 못 다니겠는데라는 생각으로 해가지고 학기 마지막 학기를 다녀야 되는데 이제 그 부모님이 등록금 받아서 그 돈으로도 이제 PC방 쓰고 제대로 학교를 못 가면 제대로 PC방을 아니 군대 가기 전에 싱숭생숭하면 친구들하고 술을 먹다 그렇죠. 아니 뭐 여자친구가 여행을 간다거나 네, 왜냐면 이상하죠. 저의 그때 관심사는 게임이고 전혀 그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배우는 데 있어서 약간 돈 아끼지 말라는 그런 명언이 있잖아요. 아 게임 배우고 뭐 하려고요? 아 게임 배우라고 부모님 프로게이머가 아닌데 아니, 프로게이머가 아닌데도 이제 게임도 거의 이제 수학 공식처럼 이제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게임에서 맡은 직책이 있어요. 하는 게임에 오더라고. 네. 아, 근데 그 직책이 있는데 고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모두 다 공부를 한다 해서 공부 쪽으로 진학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그렇죠.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건 맞아요. 근데 그 게임을 해서 걔가 게임 쪽으로 안 가더라도 분명히 그 게임에서 배우는 게 있거든요. 아, 맞아요. 이게 약간 저희 아버지 세대도 그렇고 뭔가 그 딱 뭔가 안 좋게 생각해요. 그냥 게임은 무조건 오락수단. 지금 얘기 들어볼게요. 뭐라고요? 저기다 헛소리요. 저런 헛소리를 강하게 드러나요. 예예. 왜 헛소리 설득하라고. 나 그럴까?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왜냐면 너무 뻔하니까. 보니까 자기 생각도 뚜렷하고. 공부는 뭐 해보지도 않았는데 공부하고 나서 뭐 게임 공부한다고 뭐 이런 식으로 들리잖아요. 공부를 한 적도 없어요. 공부를 한 적도 없고 게임밖에 안 해봤는데. 네, 저는 당당한 게. 그 학자금 대출을 제가 지금 갖고 있어요. 아, 어떻게 갚아요? 악기 전공을 해요. 재즈 트럼본인데 가르쳐 주는 것도 있고 일단 공연을 많이 하죠. 이제 제가 그러면서는 트럼본 주자로 프리랜서를 하겠다는 거예요. 괜찮은데요? 제가 돈을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8천만 원을 썼잖아요. 네. 자기가 벌어서 쓴 돈이 어느 정도 있고 갖고 부모님한테 타서 거짓말하고 쓴 돈이 얼마 정도인 거예요? 반반? 저희 부모님이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동안은 거의 지원을 거의 다 해주셨어요. 왜냐면 공부하라고. 네 이제 게임만 하고 있었네요. 지금 얘기 들어봤을 때 아까 다 헛소리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심각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여기에 사연을 보냈을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뭐가 제일 걱정되는 거예요? 게임을 잘 못 참아요. 게임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면은 어떻게든 가야 돼요. 같이 일을 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그 컨베이어 벨트 이렇게 내려오고 예, 예. 그렇게 업무 분담해서 다 같이 하는 그런 공장에서 일을 예. 하러 간 적이 있는데. 하다가 중간에 그 친구 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친구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일이 중단되고. 아, 공장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네, 그때? 네, 아무튼 일은 잘리고, 그날 PC방을 갔는데, 주영이가 있어요. 거기 있어요? 친구가 있어요. 아직 와. 게임하고 있어요. 이러다가 그래서. 갑자기 그냥 가는 거야? 네, 말이라도 하고 가지. 말도 안 하고 갔냐고. 나만 곤란해졌다고 이렇게 화를 내요. 그러면은 게임하는 사람들이랑 게임하기로 약속이 돼 있었는데, 그 시간 까먹었다고. 아. 그건 그 게임은 지키고, 자기가 맡은 일은 안 하고. 네. 이거는 아, 좀... 왜 그랬어요? 그거는 제 진짜 잘못이고 제가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제가 어렸을 때 말도 잘해. 절대 나오니까 안정하고. 아 그때 왜냐면 저는 어렸을 때 실수 한 번씩 해보셨잖아요. 저는 그때 어렸을 때고 지금은 이제 안 하니까. 저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저도 듣다가 그럴 만 하는데. 아니 잘하는 거 같아요. 넘어가. 제 생일날 먼저 친구가 먼저 여행을 가재요. 처음에 안 믿었죠. 이제 하도 약속 많이 오기니까 네 생일인데 내가 뭐 그러겠냐 이러면서 근데 가는 당일이 됐어요. 네. 연락이 안 돼요. 어디 가기로 했어요? 제주도. 제주도? 네. 친구들 4명이서 갔는데 다 타지사라서 공항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제주 공항에서. 네. 다 도착했는데 주영이가 안 와요. 네. 비행기를 놓쳤대요. 그 게임하느라. 아니 그래서 못 갔어요? 제주도 오긴 왔어요? 왔어요. 만났는데 놀러 간 네. 첫날인데 막 3시간 기다리니까 친구들 화나 있는 상태로. 생일이고 또 기분 좋게 가야 되는데. 네. 다 기분 안 좋아서 서먹서먹하게 있는데 그 와중에 그 게임 또? 이벤트 시간으로 PC방을 가야 된대요. 제주도에서? 네. 또 친구가 연주가 있어서 뉴욕을 갈 일이 생겼는데. 연주로 뉴욕. 연주로 뉴욕. 있어 보인다, 저. 설마 뉴욕에서? 거기서 PC방을 찾아서 했대요. 한인들이 가는 PC방이 있겠대요. 그런 데를 찾아서 하고. 솔직히 저는 친구들 만나면 한 시간 정도 이야기하면 그냥 그게 엄청 재밌게 논 거고 내 쌍 친구들이 훨씬 더 재밌었죠. 왜냐면 저랑 이제 네트워크상 친구들은 다 관심사가 같은 친구들끼리 모인 거고 여기 이 친구들은 관심사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아니 그 얘기를 맞으면 왜 놀러 가자고 그러게 뭐하러 제주도 가자 그랬어요. 혼자 놀지. 거기에 대해서는 미안하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아 제가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에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무슨 청문회 하는 것 같아 지금.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본인이? 네, 제가 있었는데 헤어졌어요. 헤어져서 다른 친구들 다 군인이고 그래서 주영이밖에 없어서 위로받으려고 네, 같이 술 좀 먹자고 해서 안 나와서 또 잡으러 가서 데리고 나왔어요. 데리고 나서 술 먹는데
안주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친구가 사라졌어요. 도사졌어. 술집이니까 나가서 시비가 붙었나 뭐 이런 걱정돼가지고 찾으러 다녔어요. PC방이 있더라고요. 2판 중요한 판이니까 2판만 끝나고 얘기하자. 오더해야 되니까. 혹시 여자친구를 사귀어본 적 있어요? 저도 여자친구 사귀어봤죠. 아바타랑? 아니 아바타 말고 진짜 그냥 살아있는 그 여자. 그 여자도 당신을 남자친구라고 생각했었을 거예요? 네, 당연합니다. 만나봤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됐던 게 일단 저는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약간 힘들어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약간 이해가 안 됐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약간 감정이 없나 봐. 네. 온라인 쪽으로 그치. 완전히 빠져있는 여자친구보다 게임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헤어졌죠, 많이. 아, 그 여자가 떠났을 때 막 쓸쓸하거나 보고 싶거나 그립거나 막 가슴이 아파오거나 먹먹하거나 이런 느낌이 없었어요? 시간이 더 늘어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헤어지고 난 오히려 뒤에 좋아졌어? 저 개인의 시간이. 그리고 제가 말했어요. 정연아 힘내라. 그 다음에 다른 여자친구를 만나면 될 거다. 어떻게 보면 해결 방안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뭔가 다 하고 간 거야, 해결점이 근데. 없고 계속 아 근데 내가 너무 힘들다. 그리고 저는 해결점을 말해요. 그럼 다른 여자를 만나라. 그럼 또 힘들대요. 그래요? 아니 봐봐요. 감정적으로 말 한마디로 네. 어떤 관계를 있었던 거 어떻게 한꺼번에 딱 정리를 해요. 그건 사람이 아니죠. 야, 다른 여자 좋아한다라. 어? 알았어? 이게 안 되잖아요. 그치. 아니 그러니까 그 자리,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거지. 아니, 그 자리는 해결책을 달라는 게 아니고 옆에 내가 힘드니까 그냥 옆에 있어줘야 느낌이야. 그치. 얘기를 들어달라는 거죠. 솔직히 저는 술도 안 마시거든요. 저는 또 제 돈 한 3, 4만 원 이제 돈 술값 내고 거기다가 시간도 4, 5시간 뺏기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안타까운 게 저 친구는 전혀 불편한 게 없고 행복하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본인만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맞아. 예. 그리고 본인이 자꾸만 찾는 것 때문에 저 친구는 방해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계속 자기가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계속 당하고 살 것 같아. 그러니까. 눈도 이렇게 쾌해가지고 계속 당하고 산 것 같아. 어쨌든 그런 생각 안 들어? 안 돼요. 그래도 계속 요딴 식으로 계속 진행돼요. 관계가. 그럼 어떡할 거예요? 진짜 계속 이거는 연결고리야. 계속 이렇게 되면은 멀어질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랑 저 친구랑 약간 친구에 대한 그 기준이 달라.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달라. 성향도. 저 친구는 이제 아, 이 정도 선까지만 하면은 이건 친구 관계가 가능해야 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친구는 조금 더 많이 공감하고 교감하고 그러니까, 싶은 아니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이 친구의 말에 지금 너무 지금 충격 받았나 봐요. 지금 아. 이렇게까지 생각할 줄은 몰랐어요. 아니 그 듣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 좀 많이 화가 나요. 지금 네? 친구한테 서운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이 정도로는 네. 생각 안 했어요. 이제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뭐 혼자서도 잘 하고 하는데 네. 만약에 진짜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 처했어요. 우리 온라인에서 만난 친구들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좀 당장 와줘 도와줘. 그분들이 다 달려올까요? 저는 올 거라고 믿고 있어요. 네, 아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던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장례식장은 이제 막 가긴 했죠. 그 사람들 이제. 네트워크 이제 온라인상에서 조사가 네, 있으면 그런 경조사 있으면 가족 결혼식 뭐 가고 그럼 뭐 온라인에서 네. 만난 친구들은 경조사 챙긴다는데 어때요? 여기 친구들하고는 좀 챙겨주는 편이에요? 경조사 같은 거? 저희 이제 저랑 오래된 친구니까 저희 친형도 알아요 준영이가 네. 근데 결혼식 때도 온다고 했었는데 그날도 게임하느라 늦었다고 친형 결혼식 때도 못 왔어? 네. 제가 진짜 가려고 정장을 입고 PC방을 갔어요. 진짜 가려고 저는 친구들이 출발할 때 PC방을 들려줄 줄 알았어요. 저를 데리고 그래가지고 정장을 입고 게임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발하면 되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끝나고 온 거더라고요. 아, 게임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가 버려요. 네, 그렇죠. 자기가 학자금 대출 내고 갖고 있고 본인은 떳떳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뭐 인정하겠다 이건데 트럼프 네. 실력 좀 보고 싶은데 궁금해. 네, 궁금하죠, 그죠? 네. 얼마나 되는지 한번 봤어요? 들어볼 수 있어요? 네, 네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거 얼마나 되는지? 그러면 이제 반정이 길다. 근데 이게 안전 사항이 그렇게 그러니까 없다고요, 우리나라에? 이 악기가 비싸서 그런가? 아니, 벨브 트럼본이 근데 이렇게 이거밖에 없어요, 한국에. 어떤 거 들려주실 거예요? 업텀 리버스라는 업텀 리버스. 아, 이 네. 명곡이죠. 좋은 노래. 훨씬 좋아.
저기요. 아, 긴장이 돼가지고. 아니, 여기. 다 똑같은 생각이죠? 네. 좀 빠른 거 없어요, 혹시? 빠른 거? 빠른 거요? 네. 제발 좀 제일 잘하는 거. 연주 실력 어떤 것 같아요? 생각보다 잘하는 것 같아요. 할 줄 아는 게 없을 줄 알았어요. 다른 친구들 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마이크 대고 말씀. 안녕하세요. 네, 26살 서현웅입니다. 네. 26살 변승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언제쯤 친구들이에요? 저희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친구들. 아, 다 같이 이렇게. 네. 그럼 주인공 고민이 이해가 되죠? 같이 갔던 친구. 이해 되죠. 저는 솔직히 오늘 친구 얼굴 보려고 나왔거든요. 평소에 하도 게임만 해가지고 연락해도 연락 안 받고 만나러 가도 잠수 타고 해서 지금 2년 만에 보는 거예요. 2년 만에 만나는 거요? 네. 어? 오랜만에 보니까 어때요? 군대 갔다 많이 어색하죠. 그치, 어색해요? 네. 아, 그리고 옆에 친구는? 6년 만에 만났습니다, 오늘. 6년이요? 네. 친구도 아니네. 친한 무리들이 있어요. 네. 많아요. 근데 저는 싸웠어요, 이 친구랑. 총게임을 하는데 제가 이제 좀 죽으면 바로 일어나가지고 욕도 막 하고 친구도 있는 데서 이제 저 자존심도 이제 그렇지. 너무 망가뜨리고 예, 그러다가 이제 제가 나갔어요, 너무 화나서. 나갔는데도 보는 채도 안 하고 그냥 게임하다가 지게 되는 경우에 이제 이 친구가 그 분노를 못 참고 막 키보드 때려 부시고 PC방에서 일어나서 막 사람들 많은데 소리치고 이러다가 이제 그러면서 상대편하고 시비가 붙으면 싸우러 간다고 현피 뚫어요? 그 자식, 현피. 네, 현피 뚫어 간다고. 현피. 그렇게 말린 적도 없고. 26살이? 야. 네. 그냥 치면 저는 화 안 돼요. 제가 오던데 제 말 안 듣고 굳이 그럴 거면 저랑 게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조금 지금 제 생각에 저는 게임을 전혀 모르는데 딱 느낌이 왔어요. 왜 친구가 저렇게 빠져 있는지. 왜냐면 거기서 그 지금 대장 역할을 하잖아요. 자기 명령을 듣고 자기 명령대로 따라오고 자기 때문에 승리를 쟁취하고. 근데 오프라인 오면은 자기가 대장이 아닌 거예요. 자기 빨리 저쪽 가서 대장이 되고 싶은데 저기 가면 내 말을 잘 듣는데. 그냥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던 친구들은 자기를 그 취급 안 해주니까 속상하고 재미도 없고 저래도 그럴 것 같은데 만약 저 입장이면은. 그러면은 뭐 지금처럼 이렇게 친밀하게 안 만나고 가끔 만나도 상관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저는 친구라는 제 정의가 그냥 딱 만났을 때 어색하지 않은 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게임을 오락수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랑 저는 이제 게임하면 좀 어긋나는 거고. 아예 그럼 신경을 안 썼으면 좋겠어요? 게임할 때는? 그렇죠. 왜냐면 저는 애들이 뭐 여자 만나는 거 신경 안 쓰잖아요. 관심사가 그거죠. 야, 지금 게임을 안 하시는 분들은 깜짝깜짝 놀라요. 저도 전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좀 어때요? 얘기 들으니까? 저거는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 네. 저 친구가 뭐 친구 정의 이런 거 얘기했는데 저는 친구 무조건 끌어줘야 돼요. 친구는 그 안정은 못 하게 해야 되고. 친구가 걱정하는 거 자체를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니죠. 고맙죠.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고맙다는 것보다는 저를 걱정하는 게 어떤 내용인지 아는데. 아는데. 근데 저는 저 스스로 알아서 하고 있거든요. 혹시 이 친구가 걱정되는 건 없어요? 제가 이 친구 걱정되는 거요? 프로 관심이 없어. 프로 관심이 없어. 걱정 안 하죠. 왜냐면은 친구라는 정의가 갈라붙죠. 맞아요. 근데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거는 여자를 만날 때도 막 매일 봐야 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자주 너무 연락하는 걸 싫어하는 분도 있고 사람은 다 각양각색이거든요. 친구도 마찬가지. 꼭 반드시 친구는 똘똘 뭉쳐서 우리는 하나만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20대 초중반에는 그런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면은 맞아요. 각자 영역이 있고 그런 걸 좋아하는 친구들끼리는 뭉치고 이거를 좀 인정해주고 나는 마음이 너무 아픈 게 한 번쯤은 이렇게 어떤 인간이 인간을 좀 사랑하고 타인의 마음을 알고 이렇게 하면서 세상 사랑하는 건데 친구는 그럴 필요 없다고 그냥 온라인에서 만난 친구들하고 늘 새롭게 만난 친구가 좋다고 그랬잖아요. 네. 역사가 필요가 없잖아요. 살아온 게 정도 없고 기쁠 때는 상관없어요. 친구가 없어도. 근데 슬플 때는 늘 친구들이 늘 도움을 줬던 것 같아요. 친구를 위해서 한번 시컷 주고 사랑도 막 시컷 주고 똑같이 받지 않더라도 그게 사랑하는 맛이거든요. 사는 맛을 모르는 것 같아서 아쉬워요. 친구에게 한 번만 했어요. 주영아,
게임 시간을 한 6시간, 하루 6시간 정도만 하고. 하루 6시간? 부모님이야, 부모님. 일상생활을 피해 안 가게 목숨 안 걸고 게임했으면 좋겠어. 그래. 네. 자, 우리 은혁부터 고민인지 아닌지. 솔직히 고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조금 생각하는 기준이 조금 다를 뿐이고 기대하는 바가 서로 다른 거지. 동엽이 형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신동.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고민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자, 예성. 생각하는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 때문에 고민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예. 동해. 고민은 아니다. 아닌 것 같고 나중에 시간 지나고 보시면 또 이런 친구는 또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실 것 같아요.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직업을 가진 사람들 약간 자기 고집이 센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굉장히 본인과 같은 고집 같은 것들이 있고서 성공을 어느 정도 한 사람들이라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동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했지만 온라인 친구는 오래가지 않아요. 같이 몸을 부딪히고 같이 감정을 나누고 싸워보기도 하고 상처도 받고 상처도 주기도 하고 이런 친구들이 오래 남지 현실적인 생각만 하지 말고 가슴을 좀 나누는 친구를 만나야 될 나이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공감이 간다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5, 4, 3, 2, 1. 그래. 자, 윤공에게 한마디. 친구야, 걱정해줘서 고맙고 좀 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면서 한번 살아보자. 네. 게임을 좀 줄여주면 어떻겠냐고 얘기했는데. 6시간으로 줄여달래. 아, 친구가. 6시간 한번 노력해볼게. 요거 오늘도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과연 몇 표가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보여주세요. 6. 오. 자, 100표 넘어갔나요? 100표는 안 넘어갔을 거예요. 아니요. 그냥 60입니다. 넘어갔어? 그냥 사랑하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혈기왕성한 20대 남자입니다. 전 올해로 13년째 변치 않고 이어온 사랑이 있는데요. 하지만 사람들은 꼭 저한테 한마디씩 해요. 야, 너 누굴 좋아한다고? 네가? 너 미쳤냐? 야, 얘 완전히 도라이네. 정신 차려, 임마. 정신 똑바로 차려. 남들은 이해 못하는 13년간의 제 사랑은 바로 다름 아닌 슈퍼주니어예요. 네? 슈퍼주니어예요. 네? 남자인데? 아이씨. 남자애가 슈퍼주니어를 10대 남자요. 아이고야. 지금 항상 저기 앉아 있으니까 사람 다 저기 거잖아요. 그래, 저놈이야. 이 사연은 직접 보낸 거기 때문에 직접 그 주인공이 잠시가 나오니까. 지금 저분이 자기 손으로, 저 아니에요. 억울한 거. 저분들은 그냥 70일 생각까지는 안 돼. 이제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야야야야, 이번에 슈즈 앨범 나온 거 봤어? 우와, 눈빛 완전 심쿵. 춤도 대박인 게 정말 지구 푸셔푸셔다. 지구 푸셔푸셔 뭐야? 이 표현 뭐야? 아, 듣기 싫어. 아, 제발 이제 그런 말 좀 쓰지 마, 이 미친놈아. 심지어는요, 친구들이 야, 쟤 혹시 쟤 남자 좋아하는 거 아니야? 쟤 순수한 팬심이 왜 이런 오해까지 받아야 하는 건지 오늘 안녕하세요에서 당당하게 제 고민 털어놓고 싶어요. 되게 기분 좋겠어요. 기분 되게 좋고 되게 뿌듯하네. 이게 남자 팬분들이 그래, 그렇게 맞아. 많이 좋아해 주신다는 네, 맞아, 거는 맞아. 또 기분 되게 좋죠. 그렇게 많은 그렇죠. 게 아니라 이분이. 네. 네, 많지만 않아야지 이분이. 네, 그러니까요. 자, 일단 빨리 주인공을 한번 만나보도록 그래, 그래, 그래. 하겠습니다. 빨리 만나. 니네들 직접 맞이하면 되겠다. 전의 주인공. 기절하겠다. 네 명이 다 서 있어, 이거 앞에. 전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20살 송지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옆에 한번 쳐다봐요. 내가 볼 때 은혁이 보고 약간 좋아서 웃은 게 아니라 웃겨서 웃은 것 같은데? 자, 13년간. 그러니까 슈즈 야. 데뷔했을 때부터 좋아하는 거죠. 한결같이. 네. 지금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어때요? 한번 봐봐요. 쫙다 보세요. 동영. 이렇게 한번. 신동, 예성, 동해. 동해부터 한번 또 볼까요? 예성,
한 번도 안 맞는 거예요. 못 들어오면 손을 막 붙잡고 있어요. 지금 시선이 계속 여기서 멈춰요? 네. 여기, 아니, 보지도 않아요. 지금 부샷 부샷 그게 뭐예요? 단어 그대로 그냥 지구 부실 만큼 좋다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 그냥 지구 부실 만큼 좋다고? 네네. 지구 부시면 우리 어디 가서 사냐? 그걸 좋아서 그렇지예요. 그러니까 부셔부셔가 저희 노래 소리소리에 눈이 부셔부셔부셔 이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아닌데. 그렇게 힘들거나 너무 광적인 거 아닌데 그냥 슈퍼주니어 나온다는 거 알고 일부러 급조해서 우리한테 보낸 고민 아니에요?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여자 아이돌도 많은데 왜 나 남자 아이돌 좋아하냐? 왜 그러고 사냐? 뭐라고? 제일 심하게 얘기하는 건 뭐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고 사냐? 약간 더럽다라는 얘기도 좀 나와요. 아니 근데 그렇게 오해를 받을 만한 일이 야 뭐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콘서트나 콘서트 보러 갔어요? 빠짐없이 물어봐요. 빠짐없이? 빠짐없이? 슈퍼주니어 10분 예전에 릴콘도 했었던 적도 있고. 릴콘까지? 네, 네. 그래가지고. 그거는 진짜 수연한 분들 아니면 잘 모르는 거예요. 그건 딱 한 번 했거든요. 한 번 했는데 그걸 간 거야? 거의, 네, 거의. 마지막 콘서트였었어요. 갔는데 사실 그때 활동을 하면은 네. 보통 내가 오빠라고 부를 때도 사실 가끔 있어요. 오빠라고 부를 때도 사실 가끔 있어요. 근데 그런 건데. 아니가 오빠 오빠 이렇게. 네, 그때는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오해가 있는데. 예. 형 너무 좋다고 이제 막 소리 지르고 하면 오히려 더 쳐다보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서? 오히려 더 시선이 더 오히려 좀 부담되고. 진짜로 보면 이게 부를 때 오빠 오빠가 편하지 콘서트장에서 형! 아니 근데 남자가 오빠 오빠 더 이상하지. 아니 그러니까 오빠 아니야. 오빠 오빠 할 때 그 사이사이에 넣으면 괜찮아. 오빠 형 오빠 그러면 슈즈를 좋아하면서 뭐 좋아하는 걸그룹 있을 거 아니에요? 좋아하겠지 걸그룹도. 전혀. 와 싫다기보다는 그냥 관심 자체가 그냥 잘 안 가는 편이니까. 예. 뭐 그래서 첫 번째 슈즈를 봤을 때. 그 순간 뭐에 이렇게 반해버린 거야? 인기가요에서 데뷔를 했었어요. 맞아요. 아 진짜. 와 대박. 강했어요. 그 처음에 들었을 때. 물론 그 전에 뭐 이분 나오기도 했지만 사실 MSNP 장르라서 네, 좀 강하게. 진짜 너 진짜 강한 거 지금. 처음에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요. SMP라는 저희 SM 퍼포먼스라는 장르를 저희 회사 이제 새로 만든 거야. 굉장히 강렬한 퍼포먼스의 곡이 있어요. 뭐. 사실 지금은 저희끼리도 조금 쑥스러워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네. SMP 지금 얘기하게 다 알고. 네. 그때 누가 눈에 확 들었어요? 누굴 제일 좋아해요? 현재. 그때랑 지금 바뀌었나? 최. 좀 바뀌긴 해, 좀 바뀌었는데 지금 최는 사실 좀 옆에 계셔서. 은영 최예요? 네. 자, 최애가 최고 애정한다. 그죠. 아니, 그럼 그때 당시 최애는? 처음에는 이제 희철. 그쵸. 아까 씨. 보셨잖아. 1집 앨범의 사진은 내일 좋아할 수가 없어요. 네, 좋아할 수가 없어요. 인정합니다. 그건 걸그룹 좋아하는 거야. 인정합니다. 아, 왜 좋아하지? 왜 바뀐 거예요? 특이하다고 하시는데 좀 자주 와보려도 웃다 보니까. 치아가 잘 눈에 띄고 치아? 네. 치아? 치아가 근데 은영이는 치아보다 인물이 더 대단하다. 치아가 아니고 치아. 치아가 진짜 치아. 옆에서 지켜보는 지인 아까 약간 오해받아가지고 아니에요 했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생긴 김종민 같아. 친구 강민수입니다. 자 친구가 슈즈 좋아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남자들은 여자 아이돌 좋아하잖아요. 저 친구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이제 휴대폰이 전부 슈퍼주니어이고 그때 이제 당시에 MP3 많이 보는데 파일 목록이 슈퍼주니어이고 앨범 같은 거 뭐 전부 사서 뭐 음모 같은 거를 해서 뭐 몇 개씩 사고 공개 방송 뭐 줄도 서야 되고 밤도 서야 되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남자가 남자 아이돌을 좋아하면서 그렇게까지 하다 보니까 조금 심각하다고 느끼죠.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네. 사실. 옆에 있는 친구 한번 만나볼게요. 진석이 제일 놀랐던 게 뭐냐면은 집을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형들 이제 브로마이드가 엄청 많아요. 칭찬해. 네. 그렇죠. 벽에 붙어 있어야 돼 방에. 벽에 붙어 있고 심지어 컴퓨터 배경화면부터 시작해서 달력, 뭐 사진 같은 것부터 해서 엄청 많아요. 주인공 방 사진이랑 포스터 사인이 다 돼 있는. 멋있다고 사인. 와. 앨범 다 있잖아 저거. 다
사인을 딱 보낸 건 아닌데. 아주 극히 일부만 사진 찍어서 보낸 거예요. 예. 얼마나 더 많아요? 이거보다 몇 배? 한 대여섯 배. 대여섯 배. 또 어쩔 때 보면 이제 얘가 되게 여성스러운 면이 있어요. 아, 얘기할 때 이제 입을 가리고 웃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말할 때 어머 뭐 왜 그랬음 뭐 아니었어 왜, 어머 뭐 왜 그랬음 뭐 아니었어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그러니까는 난 그런 말투를 이제 쓰는 것까지 하면서 이제 형들을 좋아하시니까 남자가 맞나라고 의심이 들 때가 정말로 예, 있어요. 어 뭐 어때요? 진짜로 좀 아니요, 남자한테 그런 건 아니고 실제로 여자친구도 사귄 적이 있어요. 물론 너무 팬지라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래. 만나야 되는데 콘서트 가고 이러니까도 헤어지자고 하기도 하고. 뭐 야 이게 남자랑 싸우기 싫다. 남자친구. 그렇죠? 네. 어 친구의 행동 중에 우리가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된다 하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저희랑 같이 길 가다가 슈즈 분들 노래 나오면은 응원 구에다가 네. 뭐 춤까지 춰요. 근데 부끄럽고 창피해요 사실 좀 그렇게 보면. 아, 길거리에서? 네 길거리에서 춤을 춰요. 죄송한 건 우리가 노래를 너무 신나게 만들었네요. 네. 몸을 움직이게 만들었죠. 아, 그러니까 진짜 길거리에서 나오면 따라 부르고 춤추고. 어 무의식적으로 나오긴 해요. 근데 사실 격하게 그러다 보니까 격하게 나오진 않는데도 친구들이 자주 보이다 보니까 고민이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슈퍼주니어랑 이렇게 한 자리에 있는데 한번 직접 한번 같이 한번 보여주세요. 네. 와, 네. 한번 일어나. 은영이랑 둘이 하죠. 네. 예, 예. 아, 멋지게. 네. 아, 저희가 최애니까, 정말, 최애니까. 저희가 좋아하면 그냥 같이 취향이 다 다른 거니까 그냥 인정해주면 안 돼요? 응원해주고? 아니, 피해주는 건 없잖아요. 맞아. 아니, 저희가 뭐 응원해주거나 뭐 이럴 수가 없는 게 진석이 때문에 피해본 게 뭐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네? 어? 아니, 뭔 피해를 봐? 슈즈 좋아하는 게 피해예요? 슈즈 분들께서 노래가 나왔다 예를 들어 그러면은 신곡을 꼭 들어보라고 뮤비를 저희한테 보내준다거나 조회수를 늘리려고 한다거나 앨범을 꼭 사라고 이렇게 말을 해줘요. 아주 잘하고 있어. 그럴 때마다 진짜 좀 짜증도 나고 화가 나는데. 짜증난다고? 예. 아, 그럴 수 있죠! 아니, 이해해요. 예. 이해해요. 그 핸드폰에 사진 같은 거를 저희한테 이제 보내줄 때가 있어요. 멋있지 않아? 근데 뭐 섹시하지 않아? 뭐 이렇게까지 저희한테 이렇게 어필을 하니까. 그럼 대답해줘요. 응, 섹시하지 않아? 근데 하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도 네, 그런 사람들을 좋아해. 저희는 이제 짜증 나면 이제 진성이한테 화를 내죠. 좀 적당히 해라. 그랬는데 진성이가 되려? 저희한테 정색하고 니네가 형들을 아냐? 니네가 뭘 아냐? 니네가 형들을 알아? 정색을 하니까 저희도 이제 당황스럽죠. 사실 그럴 때는 돈 같은 거 이제 쓸 때도 돈이 없다 그래요. 보면 항상 형들 콘서트나 뭐 가야 된다고 맨날 빼고 막 이러는데 가장 우선한 거는 팬카페 분들 만나러 간다고. 저희랑 약속을 파트는 게 진짜 허다해요. 아~ 그래서 이 친구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친구랑 가끔 만나도 어색하지 않은 왜 본인이 좋아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형들 사진 뭐 계속 노래 들으라고 보내긴 해요. 근데 노래가 좋으니까 보내고 앨범도 이제 좋으니까 사서 들으라고 한 건데 이제 뭐 지금 별로라고 하고. 아니 근데 약속하고 안 지키는 건 조금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 그게 사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시간 되거나 이럴 때는 바쁘다 그러고 반대로 이제 친구들이 시간 돼서 이제 보자고 하면 제가 이제 뭐 콘서트 가야 되는 날이라던가 좀 굿즈 같은 경우에도 콘서트 할 때만 팔고 하니까 네. 또 사고 하려면 사실 돈이 또 따로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되는 건데 또 오해를 또 하고. 혹시 어때요? 우리 슈즈를 이렇게 팬 이렇게 하면서 좀 긍정적으로 본인이 좋아진 거 있어요? 되게 많아요. 사실 안정적으로만 얘기를 하는데 네. 뭐 예를 하나 이제 좀 이렇게 들자면은 활동이 국내 활동만 있는 게 아니라 해외 활동도 많이 해요. 그리고 네. 대학교 들어갈 때 학과도 이제 일본어 전공도 하게 되고. 일본어 전공을? 네, 하게 되고. 왜? 그게 슈즈 영향을 받은 거예요? 네, 받은 거고 키가 좀 작기도 하고 좀
약간 친구들 관계가 좋지도 않고 그리고 그때 좀 제가 몸이 좀 많이 비대했었어요. 진짜 많이 나갈 때 몇 킬로 나갔는데요? 키가 지금 한 67인데 진짜 많이 나갈 때 뭐 120 넘게 나갔고 진짜 많이 나갈 때 뭐 120 넘게 나갔고 120? 네, 그러니까 넘게 나갈 때 키로수 재수 있는 게 20까지가 한 맥스인데 맥시멈인데 뺄 때도 사실은 이제 처음에 좋아하던 여자애가 사실 있었어요. 얘기를 했어요. 좋아한다고 했는데 너가 좋아하는 가수도 이렇게 잘 나고 그러는데 너는 왜 그러고 사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때 거기서 다시 꼴 되게 많이 봤죠. 꼴 되게 많이 봤고 형들 영상 찾아보면서 많이 좋으니까 빨리 생각하고 다이어트를 빼고 50kg 정도 뺀 거예요? 넘게 뺀 거죠. 그러니까 120kg 뭐야 저거 와 저거 다른 것 같아. 수주 좋아해 야 내가 사람 살렸다. 아니, 진짜 어떻게, 많이 쪘었구나. 진짜 어떻게 뺐냐. 얼마 만에 뺐어요, 그만큼? 한 7개월 걸렸던 것 같아요. 진짜 빨리 뺐다. 성격도 되게 많이 소심했었어요? 되게 많이 소심했죠. 슈즈 좋아하면서 어떻게 바뀌었어요? 기존보다는 적극적으로 좀 바뀌고. 외향적으로 좀 바뀌고. 외향적으로. 아, 대단하다. 진짜 많이 뺐다. 박수 한번 보여주세요.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쭉 봐왔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 친구가 슈퍼주니어를 너무 광적으로 좋아해서 현재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고 일을 하는 곳에서도 이런 방송이 나가게 되면은 아, 그래? 네, 사회생활하면서 약간 보는 눈빛이 사실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면 또 모르겠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본인은 아니에요. 네, 아니고 지장 안 줘요? 안 줘요. 일에도 지장이 안 되고? 요즘 할 일은 다 하면서 하니까 약간 뭐 어떤 일 하는지 물어봐도 돼요? 중 학교에서 그냥 교사 일을 하고 있는데 도움 교사. 네. 수입이 있고 자기를 하면서 좋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런 감각들이 딱 있더라고. 그런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딱 정해진 것들이 있더라고요. 옆에 친구가 볼 때는 이런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인데 남자 아이돌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남자 아이돌 춤을 추라고 또 시켜요 친구들이. 또 어떨 때는 이제 여자 아이돌 뭐 팬사인회 같은 거 가서 뭐 사인 받아라 근데 친구들 열댓 명이서 막 시키기도 하고 좀 괴롭힘도 많이 당했군요. 네, 그런 쪽으로 많이 이제 돼서 형들 남자 아이돌을 보면서 얘가 아 이게 학교에서 받은 그런 것들이나 뭐 욕구 같은 거를 대신 충족하나 형들을 통해서 뭐 이럴 때가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뭐 그랬던 거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 좋아했던 남자 가수들 조용필 그리고 송골매 그래서 그분들이 아유 아재다 아재 아니 정말 그분들이 라디오 공개 방송 하러 갈 때 막 친구들하고 거기 가서 막 보고 그런 없었죠 굉장히 많았었네요. 시청자 여러분께 팬으로서의 그 생활 후회하지 않고 정말 행복하다고 당당히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앞으로 이제 뭐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뭐 남자 팬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제 좀 안 좋은 시선보다는 좀 더 팀이니까 좋은 시선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고민의 주인공이 남자인데 남자 스타를 좋아하는 건 이제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편중돼 있어서 그게 삶에 다 이쪽이다 시간 뭐 사랑 뭐 다 투자하니까 난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아. 친구들 얘기 좀 들어줘야 되는데 많이 걱정이라고 하고 저 심하긴 사실 심하니까 좀 줄이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반대로 아니 그러니까 활동을 자체 줄이는 게 아니라 좀 약간 친구들 앞에서 이게 좀 약간 줄이는 척 하는 건데 최애 눈빛이 많이 마지막으로 슈퍼주니어에게 직접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보고 언제 보겠어 최애잖아 지금 부셔 사실 혹시 몰라서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편지 따로 가지고 아이가 나올 거는 모르긴 했는데 그래, 진짜 확실하죠 사실은 손편지 편지를 따고 네. 아니 제가 읽어주세요. 제가요? 예. 영국은 해줘. 아 또 핑크로 써니 얘는 또 안녕하세요. 우리 내일 후회요. 팬 활동을 많이 하면서 콘서트에서 많이 봐왔지만 실물로 이렇게 보게 되다니 그것도 가까이에서 저는 분명 성덕일 거예요. 그 긴 시간 동안 팬으로 뒤에서 봐오고 또 보면서 행복을 가져다주는 형들은 저에게 기적이에요. 우와.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네가 좋은 이유를 묻는다면 야. 여기 네가 좋은 이유는 저희 노래 제목입니다. 지금 다 노래 제목들이 계속 들어가 있어요. 네. 행복 그리고 기적. 네. 네가 좋은 이유? 네. 이제 계속 나와요. 네. 네가 좋은 이유를 묻는다면 데뷔 무대 때부터 저에게 항상 폭풍
의로 제목도 있고 폭풍으로 만족감을 가져다 주었다고 말하고 싶어요. 긴 시간 동안 행복을 가져다 주어서 너무 감사하고 모두가 엄지척 할 수 있는 그런 슈퍼주니어 해피투게더가 되기를 바랍니다. 해피투게더도 있고 고마워요. PS 과한 욕심을 부려보자면 형들을 많이 좋아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진짜 팬이다. 진짜 팬이야. 멋있다. 부럽다. 우리 슈즈 뭐 늘어나가지고 네. 고민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고민일 수가 있나요? 이게? 4시 한꺼번에 얘기하죠? 고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다. 아닙니다. 전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사실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남자가 좋아해도 되게끔 우리가 좀 더 노력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까지는 조금 고민인 것 같긴 해요. 고민이 맞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왜 이렇게 아니 왜냐면 고민이 아니길 바라는 거지 고민은 고민이고. 네네네. 왜냐면 어쨌든 지금 그냥 문화생활의 하나를 이렇게 즐길 는 입장인 건데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다르다고 느껴지니까 고민이라고 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00%는 없어요. 네. 자기가 그렇죠? 행복이라고 하면 그냥 그 행복만 바라보면 돼요. 입장에 생각하면 고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친구 입장에서는 네. 자 주인공 고민에 공감이 된다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우리 친구 주인공에게 한 말씀 하세요.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이런 걸 떠나서 너의 일상이 있는데 적당히 네, 적당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너무 해서 친구들이 사실 좀 너한테 서운한 것도 있고 해서 하니까 너가 그 잘 경계 잘 컨트롤만 하면 사실 정말 좋은 것 같아. 여성 같은 제스처나 행동을 조금 자제해주면 주위에서 보는 시선도 좋아지지 않을까. 사실은 PC방에 한마디 해줘요. 진짜 한번 궁금해요. 진짜 PC방은? PC방 빨리 뒤로 뒤로 어떤 겁니까? 한마디만 해주세요. 좋아하는 거 계속 하시면서 네 아주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똑같은 거야. 몇 표를 얻었을지 결과 보여주세요. 그거 팔. 자, 100표가 넘었을까요? 결과는! 자, 밤 잘 날 없는 인생. 안녕하세요. 중2 남학생입니다. 전 요즘 다 큰 어른들 때문에 너무 골치가 아파요. 올해 50살이신 저희 아빠는요, 365일 쉬지 않고 달리는 술꾼이에요. 술만 마셨다 하면 자꾸 사고를 치시는 바람에. 아들! 어제 네 아빠가 글쎄! 싱크대 오줌 싼 거 알아? 아우 냄새가 찌릅니다 그냥. 아들 네 아빠 어제 술 먹다가 넘어져 이빨이 깨졌다. 지겨워 죽겠다 아주. 엄마의 분노는 끊이질 않아요. 문제는 그 모든 넋두리를 다 저한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겨우 15인 저보고 뭘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러다 보니 밤마다 저희 집은요 그놈의 소행 그냥 제발 좀 술 좀 끊으면 안 돼? 아유 막 그러면 잔소리 좀 하죠 그냥 지겹다 지겨워 아주. 엄마 아빠 제발 좀 싸우시면 안 하면 안 돼요? 너 발견하지 마! 둘이서 싸웠을 때마다 제 정신이 큰 피해를 입는 기운이에요. 진짜 창피한데 용기 내서 사연 보내는 거거든요. 제발 저희 가족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게 안녕하세요가 도와주세요. 진짜 예민한 나이에 이 가족들의 얘기를 드러내놓고 하기가 쉽지 않은데 말이죠. 큰 결심을 한 거예요. 주인공을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자, 자기소개 좀 씩씩하게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 15살 최종우입니다. 최종우야. 주인공이 사전에 그 저희 제작진한테 부탁을 한 게 있어요. MC분들이 또 우리 게스트 형님들이 자기 얼굴 좀 빤히 안 쳐다봤으면 좋겠다고. 방청객들은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는데 왜? 떨린다. 왜 그래? 왜 그러는 거야? 아니 너무 긴장... 빨리 보잖아요, 은혁 씨. 긴장하지 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앞에만 봐. 긴장해서. 저기 주인공 오늘 왜 나오신 거예요? 어디 부분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왜 그랬어요? 왜 진짜 긴장돼서 그래? 말을 못 하겠는데. 아 왜요? 긴장돼서? 아 우리가 쳐다보면요? 아 쳐다보면 긴장된다. 예. 그럼 나도 그래. 나는 네 사연 하는데 나도 쳐다보면 안 돼? 좀 뭐... 안 쳐다봤으면 좋겠어? 야 우리 나쁜 사람 아니야. 괜찮아? 편해지면 얘기해. 네. 아빠가 술을 얼마나 많이 마셔?
그냥 다 매일 마셔요. 매일 하루에 네. 두 병씩. 소주 두 병씩 매일. 365일은 아니겠지. 그래. 맞는데요? 정말 정말요? 네. 진짜로? 그렇게 매일 하루도 안 빼놓고 매일 드셔서 아이고. 어떤 일들이 벌어져? 그냥 밤 늦게 집에 있으면 밤 늦게 아빠가 와가지고 비밀번호를 계속 틀리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누르고 빼빼빼빼빼빼. 네. 네. 비밀번호를 계속 틀리니까. 목소리 크게 해줘. 에. 문을 바꿔라. 그래갖고 뭘 쏘더라. 이상한 소리 내면서 무서워요. 아 이상한 소리 내고 소리 지르시고 하니까 무섭고. 시험 기간은 제가 공부를 해야 하니까. 그럼 밤 늦게 공부하고 있는데 아빠가 와가지고 그냥 계속 공부 필요 없다고. 오.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가 필요 없다 그러죠? 네. 아빠 야 공부하지 마! 공부 필요 없어! 정말 좋은 아빠다. 네. 고마운 거 아니니? 아이, 그러니까 더 하게 되는데. 많이 말하니까 더 하고 싶어.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다. 아빠 일부러 그러라고. 아버지가 결국 고수신데 고수. 어? 어? 아빠가 언제부터 이렇게 네 기억엔 술 이렇게 드셨던 것 같아요? 그냥 얘기 듣는 얘기로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냥 계속 먹었던 거. 술을 워낙에 좋아하시는 분이 계속 드셨던 건데 그 정도면 뭐 좀 귀여우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좀 심각한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게 다가 아니라 이게 아빠가 술을 먹고 계속 사고를 치니까. 무슨 사고? 어떤 사고를 치죠? 왜 그래? 갑자기 음을 맞추는 거야? 말했던 것처럼 베란다나 싱크대 밑에 막 화장실인 모르겠는데 우중을 쌓더라고요. 아, 베란다나 싱크대에 네. 경찰서에는 안 가셔? 경찰서에 싸움 같은 건 안 일어나시네요? 그거 되게 많이 나죠. 이건 옛날 얘긴데 옛날에 새벽에 경찰서에서 전화 와가지고 아빠가 길바닥에서 누워있던 것 같아요. 아유 위험하지. 그땐 제가 어리니까 따라서 그냥 갔는데 아빠 부축하는 엄마 그냥 그게 생각나요. 근데 지금까지 잘 살다가 오늘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오게 된 이유가 뭐예요? 아빠가 술 먹고 얘 오면 계속 시비를 엄마한테 거니까 싸우게 되잖아. 부모님 싸움 일어나니까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싸우고 계신데? 크게? 아니 처음부터 크게 싸우냐고. 싸움을 붙이게 되는 게 막 욕을 계속 하고 그냥 아빠가 욕을 하시는구나. 계속 그냥 치고받고 싸우는데. 치고받고요? 치고받고? 치고받고는 쌍방으로. 쌍방이니? 쌍방? 그때 아빠 엄마가 싸우고 있으면 어때요? 무섭고. 그렇지. 아, 그래. 무서워요. 그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때? 그럴 때는 제가 초등학교 후반 때는 그냥 엄마랑 아빠랑 같이 잤는데 그럴 때는 누나방 가가지고 숨어 있고 누나방 가서 숨어 있고 또 네. 지금은 제가 방이 있으니까 거기서 그냥 귀 막고 있거나 이어폰 끼고 음악 듣고 있어. 진짜 야 PC방 같은 데 가지 그랬어. PC방은 안 가봤어? 안 돼 그럼 8천만 원 들어가서. 아 근데 조금 안타까운 게 뭐 그냥 내성적인 친구들도 있지만 계속 좀 눈을 못 마주치고 자신감이 결여돼 있고 말소리도 작고 위축되어 있죠. 네, 많이 위축된 오랫동안 부모님의 그 부부싸움 맞아, 때문에 맞아요. 이렇게 된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안타까워. 나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무슨 생각해요 김학구? 그때 바르고 막 싸우실 때 어때요? 그냥 빨리 싸움 끝났으면 좋겠다. 네. 정신적으로 피해가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빨리 만나서 좀 왜 이렇게 싸움을 하시는지. 안녕하세요, 아버지. 네, 안녕하세요. 아들의 고민 이해되십니까? 뭐 그렇게까지 고민이 되리라고 좀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못했는데? 거기 있는 앉은 사람이 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정말로 매일매일 드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주량은 센 편이 아니라서 한 두 병 정도? 두 병 매일 먹고 많죠. 매일 몇십 년을 두 병 먹으면 진짜 많이 드신 거예요. 진짜 많이 드신 건데. 왜 그렇게 매일 드시는 거예요? 혹시 뭐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제 직업이 네. 이제 가구 일 쪽을 하다 보니까 가구? 1톤 화물에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이 상상 못할 정도로 이렇게 짐을 싸들고 이제 네. 많게는 한 10군데 정도? 하루에? 또 그러면 이제 일단 우선 체력적으로 많이 힘드니까 술 생각이 나고 고객들 상대를 해야 되니까 네. 아니 아버님 이론이 안 맞는 게 365일 늘 일하지는 않으시잖아요. 쉬는 날이 있잖아요. 집에서 스트레스 받을 일 없잖아요.
그쵸, 없죠. 근데도 그냥 술을 기뻐서? 그냥 드시는 거예요? 이제 집 앞 편의점이 있으니까 소주 한두 병 사갖고 이제 들어가서. 뭐 저희들도 뭐 좀 술을 먹어봐서 아는데 스트레스 받아서 술 드신 게 아니라 그냥 술을 드시는 거예요. 비 온다고 술 먹고 맞아. 날이 좋아서 맞아. 술 먹고 스트레스 날이 좋지 않아서 예, 먹고 날이 적당해서 날이 적당해서 먹고 도깨비 도깨비 기분 좋아서 먹고 다 그렇잖아요. 운동인 거예요. 술 먹고 사고 치신 것도 혹시 기억 다 하세요? 기억 다 하죠. 그때 경찰서는 왜 가는 거예요?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네. 주무시고요. 예, 예. 아니 그거 기억이 났는데 그렇게 주무신 거예요? 제가 순간순간 이제 필름이 끊기다 보니까 그걸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 앞니 깨진 건 앞니. 좀 변명일지 모르는데 제 3자에 의해서 이제 밀어갖고 넘어져갖고 이제 깨진 거고 아. 이제 그렇게. 근데 그건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나고 안 나죠. 그렇죠. 그러면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다 기억난다면은 너무 끔찍하고 무서워서 사실 그렇게 악순환이 반복되기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고쳐줘야 돼요. 근데 제 아들이 제일 고민인 게 아버지와 엄마의 싸움이거든요. 예. 엄마가 아빠를 부축해서 버거워 보이던 그 모습을 기억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어떠세요? 몰랐고요. 여기서 하신 거예요? 그렇죠. 미안,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안하고 후회가 돼요. 그런 말을 못할 정도로 어렵고 버거운 아빠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방에서 혼자 귀를 막고 있다는 건 정말 생각해 보세요. 연인 친구인데. 아내분 만나보겠습니다. 자, 우리 정우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떠세요? 좀 아내분이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저 할 말 되게 많고요. 오늘 다 하세요. 신혼 초에는 술 먹고 이제는 아 이런 말해서 그런 좀 개였거든요. 아, 근데 월급 날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연락이 두절돼요. 두절돼가지고 네,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어머. 분노도 사고 생활비도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친정엄마한테 좀 미안한데 손을 벌린 적도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술병이 나면 회사를 출근을 못하는 거예요. 다음 날이 문제가 지장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창피한 얘기지만 잘린 적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네. 월세를 못 내갖고 주인한테 쫓겨난 적도 있어요. 어머 하면 아, 젊었을 땐 진짜 많이 드셨나? 네네네 많이 먹었어요. 그럼 아까 경찰서 얘기한 거는 어떤? 아 이제 정우가 그때 얘기를 해서. 옆에서 같이 자잖아요. 그러면은 전화가 와요. 그래서 이제는 남편인 줄 알고 받으면 지금 남편분이 주무시고 계시니까 데리고 가시라고.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정우가 그때 5살 때였거든요. 5살 때 이제는 애기니까 무서워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얘를. 5살 때 그걸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까? 나는 정우가 그것까지 기억하는지 진짜 몰랐어요. 오늘 알고는 어때요? 충격적이었어요, 저도. 그냥 어려서 기억을 못 하겠거니 했거든요. 예. 그럼 두 분이 막 다투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는 건 알고 그게 더 큰 문제인데. 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남편이 들어오면 이제는 저희는 자고 있으면은 불을 다 켜놓고 저한테 기분 나빴던 거나 밖에서 기분 나빴던 거 그거를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저도 이제 열받아가지고 술 좀 그만 먹고 다니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싸움이 되는 거죠. 아버님 굳이 그렇게 들어가서 나의 화를 토로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 싸우는 이유 중에 이제 제일 큰 게 네. 집사람은 일단은 좀 그렇게 애교가 많은 건 아니에요. 아니, 술 먹은 사람한테 애교 부릴 필요는 없고요. 네.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평상시에도 좀 그런 게 이제 예를 들어 제가 술이 취해서 이제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그런 행동을 해요. 뭐예요? 이렇게 싸우다 보면 이제 과거 얘기하는 거, 남을 비교해서 얘기를 하는 거. 이제 이러다 보면은 술 기운에 이제 또 갑자기 순간적으로 이제 욱하는 그러기에 나와서. 그러니까 막 사과를 하다가도 오히려 제가 더 별로 시비 안 걸 때도 사실은 잔소리 하시죠. 매일 술 먹는 게 보기 싫으시니까. 아 오늘은 잔소리 안고 참고 살아야지 그러는데 집안일도 안 하고 그럼. 제가 3교대로 간호조무사 일을 하고 있거든요. 아, 일을 하시는구나. 네. 3교대로 어우 힘들어. 딸 아들을 7시에 깨워서 밥을 아침밥을 꼭 먹이고 가거든요. 네. 밥 해놓고 빨래 해놓고 저녁 때 이제 먹을 거 준비해놓고 10시에 들어오면 어우 힘드죠. 네 집에서 술 먹는다 그랬잖아요. 술 먹고는 집에서 먹으면은 이제는 설거지가 쌓이는 거예요. 먼저 들어오자마자 아유, 하나도 안 도와주세요? 하나도 안 도와줘요. 또 아버님, 아니 그건 좀 비겁한 거 아니에요? 지금 바깥에서 일을 하시는데 그것도 힘든 일을 하시는데 딴 것도 아니라 그 설거지, 아니 그거 못 해줘요? 쉬는 날은 이제 좀 산에 올라갔다가 네. 이제 아점으로 하나 한 잔 먹고 이제 이런 식으로 졸리니까 주무시고 또 저녁에 일어나 또 한 잔 하시고 가장 악화된 상황은 어떤 상황이 있었어요? 한 2년, 3년 전에 이제 제가 집을 나갔었어요. 한 3개월 동안 집을 나가서 이혼까지 접수하고
이제 그랬더니 자기도 잘못한 게 있으니까 다시 들어와라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장문의 글씨를 썼는데 제가 그럼 한번 노력해서 다시 잘 살아보자 그렇게 하고 다시 돌아오게 된 거죠. 아... 근데 잘 안 된 거예요? 그게? 그때 마음 다 잡으신 게? 또 이제 사람이 초심을 잃어가다 보니까 또다시 이제 그전과 같이 매일 술 먹게 되고 아, 다시 돌아오셨구나. 그 맨정신에 아내분과 대화는 좀 하세요? 그러니까 맨정신에 저희 집 오면은 사람들이 사는지 안 사는지 정도로 정말 소통이 없구나. 소통이 없어요. 조용하고. 그게 천성이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지금 술을 일주일에 세 번만 드신다면은 한번 아들하고도 얘기해보고 아내랑도 얘기해보고 다들 그 우리 식구들끼리 막 서로 대화하고 막 이렇게 가깝게 지내고 싶은 갈증이 다 있는데 누구 하나 먼저 시작하지 않으니까 다들 서먹서먹하고 어색하고 네.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 게 혹시 이 주인공이랑 누나랑 우리 두 분이랑 혹시 톡방이 있는지 저 되게 궁금해요. 아, 가족 톡방? 네, 가족 톡방 있어요. 아, 그것도 좋겠다. 무조건 없을 것 같아서 처음에 얘기하기가 되게 힘드니까 아, 문자로라도 한번 해보는 습관을 좀 들여보면 좋을 것 좋네요. 같아서. 어, 좋다. 되게 좋은 생각이에요. 어, 어떻게 생각해요? 정우 어떻게 생각해? 가족 톡방, 가톡방. 근데 만들어 봤는데. 어? 어? 네가 만들었어? 초대했어? 네. 누나가. 누나가. 했구나. 근데 아빠가 바로 나갔어. 아빠가 바로 나갔어. 아, 왜 나와요? 자기 할 말만 하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왔었다고 아니 아빠 몰랐는데 실수로 나간 거야. 아빠 잘 몰라서 그런 거야. 못 달라서 그런 거 같은데. 그때 아빠 나갔을 때 충격 받았어요 어머니? 충격은 받았죠. 아니 같이 얘기하자는데 이것도 하기 싫은가 해서 충격은 받았는데. 그렇지. 아니, 아 근데 너무 웃긴 거는 왜 말을 안 했어요? 맨날 술 먹고 오니까 얘기하면 화낼까. 아, 그렇지 눈치 보는 거야. 내가 단복이야. 기억하고 있는 아빠의 모습을 쭉 한번 얘기해볼까요? 집에서는 술 먹고 있거나 술 먹고 자고 있거나 TV 보는 거? TV 보는 모습이 아빠의 모습이 전부예요? 그러면 네. 술을 아예 안 먹은 걸 본 날이 있어요? 혹시? 아침에 일어날 아침 말고 저녁에? 밤에? 아침에는 일어날 아침에 일어날 때는 아니 밤에 일어나자마자 먹을 순 없지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아빠랑 제일 좀 재밌게 놀았던 적은 뭐 있어요? 그 좋았던 기억. 좋았던 기억? 찾아야 돼 지금. 얘도 찾아야 되는 상황이야.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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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는 없어? 그럼 엄마의 좋았던 모습은 어떤 모습 기억해요? 그 엄마가 일 나갔다 오면은 막 나 불러주잖아요. 그럼 막 정우야 엄마 왔어 막 이렇게. 그럼 좋아요? 정우야 엄마 왔어 막 이렇게. 그럼 좋아요? 네. 엄마를 생각하면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엄마를 생각하면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일만하시고. 근데 그냥 가장 좋았던 기억이 너무 가슴 아프지 않아요? 뭐라? 어 엄마 정우야 엄마 왔다 그게 가장 좋은 좋은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대요. 정우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많이 이제는 싸우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네. 그거는 이 계기를 통해서 많이 그렇죠, 그렇죠. 예, 좋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있으니까 여기 나 그렇죠. 네. 그럼 아버님은 아내를 위해서 난 우리 정우를 위해서 이것만을 하겠다. 약속 하나만 하고 갈까요? 어때요? 술을 끊는다라고 지금 여기서 말을 하고 싶은데 아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근데 그거는 불가능할 것 같고 불가능해요. 아니 불가능해요. 야우 이승꾼들 그러니까, 뭐 좀 줄이겠다 혹은 뭐 어떻게 하겠다 뭐 하겠다 일주일에 두 번 세 번만 먹고 그러니까 뭐 딴 거 해주겠다 아빠가 일주일에 세 번으로 줄일게 진짜 약속이에요 그거 세 번으로 줄일게 진짜 약속이에요 그거 엄마 일도 많이 도와주고 뭐 도와주지? 설거지? 예 설거지는 매일 내가 저녁 설거지는 제가 퇴근하고 매일 저녁 설거지는 안 하는 날은 못 하잖아요 네? 술 먹은 날 못 하잖아요 술 먹은 날 만약에 술을 먹은 날은 설거지를 먼저 하고 술을 먹어야죠. 가능한 얘기예요. 어머님이 생각할 때는 이 약속이 매일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술 안 드신 그 3일 정도, 4일 정도는 해줄 수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아버님 그렇게 현실적으로 네. 예. 어머니는 그럼 어떤 약속을 해줄래요? 아 제가 만약에 남편이 그렇게 약속을 지켜주면은 남편이 힘든 일을 하니까 제가 맨날 아침에 누룽지 끓여주거든요. 아 좋다. 네, 그 전날 먹고 싶다는 거 아침에 해줄 거예요. 해주고 신혼 초에는 안무뚝뚝했었어요. 애교가 차차차차 넘쳐서인데
이게 사고를 치니까 제가 사람이 뚝뚝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표정도 굳어지게 되고. 네네네. 그래서 말도 해주고 잘해줄 거예요. 갑자기 또 너무 그래도 이상해요. 애교를 애교 할 수는 있어요? 안 돼. 지금 1 더하기 2는 2 뭐 이런 거 해요. 1 더하기 2는 2 뭐 이런 거 해요. 1 더하기 2는 2 2죠. 1 더하기 2지 맞지. 미안해요. 누구한테 떨어버린 적이 없었네요. 4 더하기 4는 2였네. 이 진짜. 아니 근데 아내분이 애교도 부려주신다고 하니까 어때요? 저야 좋죠. 엄마 여기서 한번 해줘봐요. 여보 실망치마 1 더하기 2는 2. 남편은 설거지 싹 해놨어. 아 여보 설거지 해놨어. 아우 이뻐라. 아우 이뻐라. 너무 웃는 거 봐. 아우 이뻐라. 그날은 청소도 돌려놨어. 그래요? 청소기. 그리고 청소기 다 해놨어. 그럼 해요. 네. 이런 모습을 평소에 아들한테 보여주셨어야죠. 네. 어때 저런 모습 보니까? 결론데. 두 분이 싸우는 게 좋아. 차라리 별로라도 이 모습이 좋아. 그건 차라리 이게 낫죠. 그럼. 그냥 이런 차라리. 거지. 그냥 이런 애기 뭐 뽀뽀하고 이러면서 아니더라도 두 분이 사이좋게 지내는 걸 잘하는 거죠. 엄마 아빠가 이렇게 사이좋게 보내시고 싸움 안 하시면 우리는 아들은 뭘 도와드릴 거야? 그래, 너도 뭐 하나 약속해. 그래. 약속해라. 설거지나 막 빨래나 집안일은 뭐 더 도와줄 수 있고. 아무래도 잘 도와주나 보네. 더 도와줄 수 있는 거 보니까. 그리고 엄마나 아빠 얘기 들어줄 때도 더 리액션 있게 더 리액션 그래 리액션 중요해. 그래. 리액션 중요한 거야. 아니 엄마가 무슨 얘기를 하셔 자꾸? 왜 아빠에 대한 막 아빠 욕하거나 아빠가 왜 안 도와주냐고 이런 얘기를 다 저한테 하면서 우니까 그럴 때마다 어때 엄마가 내 앞에서 그러시면 그냥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어머니 왜 얘한테 그렇게 하던데? 저도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어따 풀 데가 없어요. 예. 내가 울면 안 되는데 아들 앞에서 뭐 하는 짓이지 하면서도 계속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러면 우리 정우의 지금 한참 예민할 때 이 정우의 고민은 들어주세요, 어머니. 저는 들어준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엄마가 엄마 얘기 많이 들어줬잖아. 엄마는 정우의 고민들을 많이 들어주셔? 솔직히 들어주는 척만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는군요. 왜? 왜? 어떤 때문에? 얘기를 해봤는데? 눈을 안 마주쳐? 아니면 그렇게? 대답도 시원치 않고 그런 거 일상 얘기도 하면은 그런 것도 막 귀찮아하는 것 같고 약간 영혼 없이 그냥 이게 뭐냐면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사실은 중학교 2학년, 3학년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자기 고민을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 세상이 딱 생기기 시작할 때고 특히 남자애들은 더 그렇거든? 네, 맞아요. 얘기하는 거 보면 되게 정에 굶주려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누가 먼저 변하길 바라는 게 아니라 나도 너도 너부터 변해가고 아빠도 아빠부터. 자, 지금 이렇게. 한번 해볼까? 지금 아빠. 아빠 나눠줬어요. 아버님도. 무슨 말이야? 어색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엄마 뽀뽀도 했잖아. 아 근데 지금 아빠랑 어색해서 그러니까 어색해서 그러면 그냥 자꾸 어색해서 내일 좀 아유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다 보면 벌써 몇 년이 가버리는 거고 아버지가 먼저 아 정우야 아빠 왔다 거기서 시작하셔야지. 자 아버지 돌아오셨어. 아들 아빠 왔다. 아빠 다녀왔어요. 그렇지. 정말 좋아. 이 정도면 돼. 이 정도면 얼마나 뭐 엄마 근데 그래요. 저기 아들 네. 이거는 저기 뭐야 인사하는 것까지 좋은데 여운이 있어야 돼. 지금 이제 아빠 다녀오셨어요? 네, 언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어때요 아버지? 아빠가 아들이 반갑게 대하니까 기분 좋아요 아버지? 네 좋죠. 좋죠. 얘기를 더 한번 이어서 가보시죠. 평소에 대화 안 하시니까. 자 정우야 아빠 왔다 다시. 정우야 아빠 왔다. 안녕하세요. 대화를 이어가 보세요. 밥 먹었어? 뭐 이런 거 좋아해요. 밥 먹었어? 네, 아빠는요? 네, 아빠는요? 오! 잘하네. 안 먹었는데 아빠가 차려줄 테니까 같이 먹을까? 아니 지금 내라고 대답했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아들 얘기 안 듣고 아빠 할 생각만 계속 얘기해. 아빠가 차려줄 테니까 같이 먹을까? 팩 터져 죽으라고! 뭐 밥 먹으면서 술 한잔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빠하고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마지막으로 해볼까요? 아빠는 술 좀 끊고 그래. 엄마는 내 앞에서 그만 울었으면 좋겠고 둘이 그만 싸웠으면 좋겠어. 우리 웃고 삽시다. 사랑합니다. 해. 한번 해. 엄마 사랑해. 사랑해요. 자, 은혁 감사합니다. 자, 우리 정우의 고민. 굉장히 큰 결심하고 나온 굉장히 큰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니까 부모님이 싸웠던 기억이 아직도 제 기억에 남아있는 거 보니까 절대 안 잊혀져요. 무조건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고민인데 저도 당연히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들이 먼저, 아버지가 먼저라기보다는 서로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다리지 말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네. 우리 정우의 고민이 고민이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지금부터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빠, 엄마도 정우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아들과 아버지 그런 관계보다 아빠는 이렇게 친구처럼 지나기를 원하거든? 해주세요. 친구처럼 그러니까, 안 하시는데. 그런 친구 어디서 친구처럼 안 지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먼저 다가설 테니까 아빠를 받아주고 리액션 잘해줘야 돼. 고민이 있으면은 굳이 엄마한테 말 안 해도 아빠한테 그래. 말하고 그래. 아빠가 술을 줄인다고 약속을 했잖아. 그러니까 약속을 지킬 테니까 믿어줘 아빠를. 그죠? 아빠를 믿어주고 사랑한다 아들. 어머니도 한마디 해주세요. 엄마가 네 앞에서 이제 울을 일 없을 거야. 그리고 네 고민 말하면은 엄마가 잘 들어주고 건성으로 대답 안 하고 잘 듣고서 생각해서 잘 말해줄게. 정우야 사랑해. 아, 자기. 우와 그래 눈물 좀. 예, 눈. 예. 사랑한대. 아우. 와. 와. 얼마나 부모님 사랑이. 아버지 엄마 손 잡아봐요. 사이좋게 지내자. 서로 얘기해봐요. 약속해, 손 좀 잡아봐요. 약속해. 두 분 손 좀 잡아봐요. 지금 너무 행복해. 얼마나 부모님의 사랑이 고팠으면. 그렇게 무장하고 팔씨름 하는 거고요 지금 두 분이. 여기서 가슴에서 뜨거운 사랑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 대한 사랑이. 정호야. 왜 지금 이렇게 눈물이 나는 것 같아? 행복해도 나는 것 같지. 이제 행복해질 것 같으니까, 그치? 정호야, 한마디만 해봐. 모르겠어요. 그치, 모르는 게 맞죠. 그래. 가슴이 어떤데 지금? 답답한 게 해결돼서 그런 거야. 진지하게 이렇게 좀 행복했어. 뭔가 이렇게 뿌듯해? 아, 그냥 슬퍼요. 지나온 게 슬픈 건지 지금부터는 슬프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 바람 잘 난 없는 인생. 자, 결과 보여주시죠. 자, 끝자리. 자, 100표 넘어갔나요? 아, 그쵸. 131, 141, 150! 아주 이 마음에 흥분을 많이. 세 번째는 바람 잘 난 없는 인생이 우승을 차지합니다. 대한민국 고민 없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난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But where you're